스파이에서 김선우 역할을 맡은 김재중입니다. 집안에선 정말 그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스러운 그리고 따뜻한 가정 안에서 정말 곧게 자란 김선우고요.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또 일을 할 때는 또 냉철함과 또 현명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뭐 가족과의 뭐 사랑도 있고 또 그 안에 또 윤진이라는 또 여자친구와의 또 사랑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직장 뭐 동료로서의 그런 애도 있고요.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보통 굉장히 그냥 따뜻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정말 자연스러운 그냥 20대 청년의 느낌의 캐릭터예요. 근데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그리고 갈등 그 사이에서 제가 풀어나가는 그런 행동과 그리고 저의 그런 고민들에서 부터 이제 다른 또 그런 예를 들면 뭐 그런 강한 이미지의 느낌이 그때부터 아마 많이 표출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뭐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서 어떤 걸 뭐 연습을 해서 가야 되나라기보다 반대로 정말 뭐 평범한 20대 청년의 느낌을 좀 많이 보이려고 초반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 비결이 있다기보다 반대로 뭐라고 하죠? 정말 선배님 복이 굉장히 많은데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. 뭔가 사람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. 그리고 말도 굉장히 많이 걸어주시고 먼저 후회를 편하게 먼저 해주시니까 당연히 후배들이 선배님들을 잘 따르시는 것 같고요.